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노란 모자를 한번 써봤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양치 꼭 가세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인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수많은 미생물들이 우리 인체에 붙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 요 옆에도 미생물이 있고, 눈 안에도 미생물이 있고, 귀에도 미생물이 있고, 뭐 턱선 뭐 이런데, 그 다음에 뭐 머리 속에도 온데 미생물들이 다 있죠. 그 다음에 겨드랑이, 그 다음에 팔꿈치, 뭐 손, 뭐 말할 것도 없이 미생물 다 있죠. 그리고 내 속에 뭐 소장, 대장 뭐 이런 데서 전부 미생물이 있습니다. 심지어 발가락에도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미생물과 그 공존하는, 어쩌면 우리 인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람인지 미생물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미생물과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생명체입니다. 자, 근데 우리 인체에서 제일 미생물들이 서식하기가 좋고, 그리고 제일 미생물들이 많이 있는 곳이 도대체 어딜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미생물들은 수분이 있어야 됩니다. 수분이, 물이 축축하게 이렇게 많으면, 제일 서식을 잘 하죠. 그리고 먹을 게 많으면, 서식을 잘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장에, 장에도 이제 찐득찐득하게 이제 수분이 있고, 또 장에는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이제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장에 미생물이 많을 거다. 맞습니다. 장에 미생물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100조 마리, 이제 그거로 따지면 한 3kg 정도, 우리 인체에 있는 미생물들을 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과학자들이 한 3kg 정도 미생물 무게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곳이 바로 장이죠. 소장, 대장 할 때 대장이 특히 더 많습니다. 거기에 미생물 많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TV를 보거나 방송에서 요즘 미생물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상식적으로 아는데, 두 번째로 많은 곳이 어딜까요? 두 번째로, 아까 미생물이 서식을 하려고 그러면 수분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 했죠? 그렇죠, 먹을 게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장에 먹을 게 많고 수분이 많아 가지고 1등, 그거는 아는데 2등은 어딜까? 바로 이 입속입니다. 입속. 입속에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 같은 거 먹고, 나는 다 이제 이렇게 꿀꺽 삼켜 가지고 안으로 보냈는데 찌끄러기 남아 있습니다. 그 찌끄러기들을 미생물 입장에서는 엄청난 먹을거리죠. 밤새도록 먹어도 남을 정도로 엄청난 먹을거리입니다. 이제 그걸 미생물들을 먹게 되는 거죠. 먹으면서 이렇게 서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미생물들은 뭐 보통 미생물들이 10분에서 20분이면 한 세대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미생물들은 한 마리가 두 마리 되고, 두 마리가 네 마리, 네 마리가 8마리, 8마리가 뭐 16마리, 이런 식으로 이제 2분법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뭐 한 5시간, 6시간, 7시간 되면 셀 수도 없는 미생물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안에 먹을 게 많고 이제 또 이제 수분이 많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뭐 초콜릿이라든지 아니면 뭐 피자, 뭐 햄버거, 뭐 뭐라도 음식을 먹고 이제 특히 미생물이 좋아하는 거는 단 거죠. 달달한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먹고 난 뒤에 뭐 양치 안 하고 그대로 여러분 주무시면 이 안에는 미생물 천국이 되는 거죠. 밤새도록 완전히 잔치를 합니다. 동네 잔치를 하는 거죠. 막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 밤새도록 미생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좋은 미생물이 생기면 다행인데, 나쁜 미생물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불량식품들, 뭐 햄버거, 뭐 라면, 뭐 인스턴트 음식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먹으면 그걸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한그득 생깁니다. 이게 생겨가지고 밤새도록 여러분이 주무시면 어떻게 됩니까? 목구멍으로 침으로 해가지고 쫄쫄쫄쫄 해가지고 안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한그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서 지가 서식을 하면서 나 라면 먹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라면이 땡기는 거예요. 밤되면 이제 이 안에 있는 미생물이 나 이거 먹고 싶어 이러면 여러분들은 괜히 이제 라면 안 먹어도 되는데 그냥 참으면 되는데 그게 하나 땡기는 거예요. 또 이 안에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잔뜩 피자를 먹고 주무셨다 그러면 피자를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여기 한그득 서식해 가지고 밤새도록 목구멍으로 넘어가 가지고 뱃속에서 떡 있으면서 나 피자 먹고 싶어. 그럼 밤에 잘밤에 밤 12시에 피자 시켜 가지고 한 판 다 먹고 잡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안에 뱃속에 들어가게 되면 자꾸 왜 걔들은
피자를 좋아하고 라면을 좋아하고 뭐 이런 미생물이기 때문에 그거 먹고 싶어 먹고 싶어 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먹게 되죠. 그럼 밤에 한 그릇 먹고 주무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 되면 아주 튼튼하게 살이 쪄 있죠. 그렇게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저녁에는 뭐 되도록이면 이제 한 6시 넘어가면 뭘 안 먹는 게 이제 좋죠. 뭐 이렇게 저녁밥 먹고 나면 그 뒤에 뭐 야참이니 뭐니 이제 이런 걸 먹다 보면 이제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걸 먹게 된다 그러면 꼭 양치를 하십시오. 깨끗하게 이렇게 양치를 하고. 근데 뭐 이제 이런 데는 다 양치를 하는데 혓바닥 있죠. 이걸 사람들이 잘 안 닦아요. 여기는 미생물 더 많이 기생을 합니다. 그래서 혓바닥도 이제 혀 이렇게 닦는 고개 있죠. 그 마트 가면 그냥 팝니다. 그러니까 양치 딱 하고 헹구고 그다음에 이제 혀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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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 가지고 또 양치하고 입안을 깨끗하게 해 놓으면 이제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많이 이제 밖으로 이제 양치를 하는 과정에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막 그렇다고 미생물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생기고 난 뒤에 주무시게 되면 이제 뭐 한 그릇 묻고 잔치하듯이 해놓고 양치 안 하고 주무시면 미생물들이 굉장히 번식을 많이 하지만 그냥 양치를 깨끗하게 하고 모을 게 없이 해놓고 주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미생물들이 모을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번식을 하더라도 좀일밖에 번식을 안 하죠. 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양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양치질을 이제 치약 조금 묻혀가지고 양치질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탁 뱉어내면 아주 깨끗하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입안에서 뭐 여기저기서 생긴 그런 미생물들을 아침에 딱 양치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물을 한 잔 딱 마시면 몸이 아주 좋죠. 물도 따뜻한 물을 먹으면 더 좋죠. 저는 이제 매일 건강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 여러분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꼭 양치를 하십시오. 음식 잔뜩 먹고 양치 안 하면 이 안에는 미생물들이 밤새도록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미생물들이 그냥 여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목공으로 넘어가가지고 장내 거기서 다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피자 먹고 싶어, 라면 먹고 싶어 이러니까 밤참이 자꾸 땡기는 거예요. 예, 라면 후루루 이렇게 뭐 한 그릇 그거 매일 밤마다 먹는 그거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이 먹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게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걸 자꾸 땡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녁에 양치해주고 더 이상 물을 게 없도록 만들고 아침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양치를 하고 물을 한 잔 딱 마셔주면 그게 이렇게 좋은 미생물들을 나쁜 미생물들을 여러분 뱃속에서 서식 안 하게 만들고 또 좋은 미생물들을 여러분 속에 많이 이렇게 그거 남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이 뒤에 배경을 이제 미생물로 지금 배경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대단합니다. 이 애들도 바쁩니다. 먹고 산다고 바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미생물들 그런 미생물들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참 좋지 않을까. 막 피자 좋아하고 막 라면 좋아하고 뭐 이런 이제 미생물보다는 이제 건강한 미생물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죠. 어차피 인간은 미생물과 공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생물과 따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살 것 같으면 조금 착한 미생물, 건강한 미생물 이런 애들하고 같이 사는 게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